대통령 선거 많이 봤는데 이게 승자에게 딱 축하만 하기 어려운 그런 착잡한 선거고 굉장히 근소한 차이의 패배이기 때문에 그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 뭐 다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뭐 기쁨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으로서 어쨌든 뭐 민주당과 또 청와대하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검찰총장이 임기 중간에 나와서 정치에 참여하고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좀 그것은 어쨌든 한국 사회나 한국 민주주의에도 약간의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그 분열과 적대적인 정치를 좀 극복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이제 아직 유력이지 네, 네, 맞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이재명 후보라면 지금 남아있는 그 미개표 된 표 어느 선거구에 몇 표가 남아있는지 이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이 관외 사전투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 한 25만 표 정도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전하기에는 지금 남은 표가 너무 적다. 이 점을 인정할 것 같아요. 제가 후보라면. 예, 그렇게 전제를 두고 저는 우선 이재명 후보한테 위로 말씀드리고요.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사랑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참 멋지게 선거전을 치렀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해도 선거에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비전과 철학과 생각과 소망이 진짜 올바른 것이라면 그렇다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것을 다시 알아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선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력이 떠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축하 말씀드리고요.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권력을 가지는 데 따르는 위험,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만한 것인지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전 변호사님. 예. 예. 저도 그동안 다들 고생을 한 이 긴 캠페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고생을 한 국민의힘 민주당 두 후보 그리고 이 선거 캠프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도 드리고 위로도 보내고 싶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뭐 당선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예, 제가 기대하는 것은 국가를 좀 정상 국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국민들이 국격을 걱정하지 않는 정상 국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또 이 재정 건전성을 좀 생각을 해라. 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통령. 네. 무엇보다도 잠시만요. 예. 네. 지금 막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자택에서 나와서요. 네. 여의도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그 지지자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를 향하는 건 맞습니까? 네, 네, 네. 여의도 지금 국회 네. 선거 상황실이 차려져 있거든요. 네, 네.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차량 밖으로 손을 흔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고 곧바로 탑승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 계속 예. 이어갈까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 중산층을 붕괴를 시키고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일자리, 이 일자리를 회복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좀 총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값 파동으로 이 빈부격차 더 커 보이게 하고 이 서민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 이 집값은 꼭 좀 잡아서 예, 앞으로 이 우리 사회 격차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제가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을 가진 그런 통치자, 부끄러움을 아는 정직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찬 네. 대표님. 그 윤석열 그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번 선거를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를 주목해야 돼요. 그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합치면 진보 진영의 표가 더 많거든요. 이 점을 유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념 대결의 전장에서 지금 진보 진영이 패배한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을 윤석열 후보 측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선거가 지지자 간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나 적개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극도로 표출된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국민통합 앞으로 편가르지 말고 국민통합의 과제가 당선자한테 주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시대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시대 흐름에 반발짝 앞서 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인사 중용했으면 좋겠고 여소야대라는 걸 직시하시고 국회를 좀 입법기관인 국회를 좀 존중해야만이 국정운영이 좀 잘 가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당락은 이제 뭐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번 표심에 담긴 좀 새로운 의미도 좀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보여준 그 표심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유 작가님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 현대 정치사에서 20대, 30대 여성들이 처음으로 대선의 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는 유권자 집단으로 이제 또 올랐습니다. 최초로. 젊은 2030 여성 유권자들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이고 대화하고 뭉치고 행동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2030 여성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지켜보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예, 너무 흐뭇합니다. 네. 예. 아,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하니까, 네, 좋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 말, 그 끝인사 나누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순회동 자택에서 여의도 상원실로 출발한 모습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정권에서는 그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 과제를 좀 잘 수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유권자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그 품격을 보여주기를 진짜 기대를 해봅니다. 범경 기자도 오늘 애쓰셨어요. 네. 한 말씀 하시죠, 뭐. 예. 네. 지금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네. 후보자 신분일 때는 특정 진영의 후보일 수도 있죠. 후보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선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시는 거니까 이제는 갈라치고 자꾸 편을 나누고 빼고 나누는 정치는 캠페인이 끝나는 순간은 이제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통 수권자이기도 하고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국민의 대표니까 이제는 좀 정말 더 넓은 품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퍼컷도 좋은데 좀 넓은 품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 꼭 한 말씀 하셔야 된다고 지금 예 마무리를 해주셔야 예. 된다고 이해하네요. 예, 나는 새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2030 세대에게 포퓰리즘이 통하지 않았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제일 처음에 내놓았던 기본소득에 2030의 그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한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회를 한다고 그랬고 토지 보유세 문제라든가 나중에 그게 또 토지 배당금제로 바꿔서 나왔지만 결국 2030은 자기들에게 뭘 수당을 준다 뭐 이런 것보다는 역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새로운 세대 아니냐 이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2030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나요? 앞섰지는 않지만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네.